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더보이즈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보이즈가 새 싱글 매버릭의 두 번째 개인 콘셉트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더보이즈는 지난 22일 0시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싱글 3집 매버릭의 2차 콘셉트 포스터 무드 버전을 공개해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는데요. 공개된 무드 콘셉트 포스터를 통해 더보이즈는 강렬한 흑백 배경 속에서 깊은 상처, 눈가에 맺힌 눈물 등 섬세한 감정을 그려내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터 속 멤버들의 얼굴에서는 공허함, 슬픔 등 복합적인 감정이 시각적으로 도드라지면서 서정적인 면모를 더하고 있는데요. 더보이즈의 이번 콘셉트 포스터는 글자를 거꾸로 읽었을 때 의미가 나타나는 앰비그램을 활용해 구성했습니다. 앞서 긴장감과 의미심장함을 자아낸 둠 버전과는 상반되는 느낌을 지닌 무드 버전 콘셉트를 선보인 더보이즈는 계속해서 글로벌 팬들의 다양한 추측을 이끌어내며 특별한 티징 프로모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포스터 속 새겨진 팩트 차징, Let's Live Forever, Take a Breath 등의 메시지로 궁금증을 자극 중인 더보이즈는 앞으로 베일을 벗을 프로모션은 물론 공개를 앞둔 신곡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동시에 상승시키며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편 더보이즈는 오는 11월 1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매버릭을 발표하고 컴백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더보이즈가 싱글 3집 매버릭의 첫 콘서트 포스터 공개와 동시에 이어 음반 예약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더보이즈는 최근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싱글 3집 매버릭의 둠 버전 개인 콘서트 포스터 공개를 모두 마쳤는데요. 더보이즈는 3일에 걸쳐 베일을 벗은 이번 콘서트 포스터에서 교복, 방탄조끼, 초커 등을 조합해 마치 서바이벌 게임을 앞둔 것 같은 긴장감을 조성하는 동시에 멤버별로 각기 다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해 공개를 앞둔 신곡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했습니다. 첫 콘서트 포스터 공개 이후 다양한 추측을 자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더보이즈가 계속해서 이어질 컴백 콘텐츠를 통해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선보일지 글로벌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콘서트 포스터 공개와 동시에 더보이즈는 지난 20일 오후부터 각종 음반 사이트를 통해 싱글 3집 매버릭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신보는 지난 8월 스릴라이드 이후 3개월 만에 컴백으로 둠 버전, 무드 버전, 스토리북 버전으로 구성돼 스릴라이드와는 또 다른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더보이즈 영훈, 큐, 뉴가 S타일 11월호 화보를 장식했습니다. 영훈, 큐, 뉴는 슈즈 스파 브랜드 슈팽과 함께한 화보 촬영 현장에서 트렌디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패셔너블한 아우라를 보여줬는데요. 이들은 평소에도 죽이 척척 맞을 정도로 친해서 촬영이 즐거웠다 라며 일명 큐뉴빵으로 불리는 조합인데 화보 촬영은 처음이라 색다르고 새로웠다 라며 촬영 소감을 전했습니다. 세 사람은 미니 6집 타이틀곡 스릴라이드에 대해 그동안 킹덤, 레전더리 워를 통해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랜만에 밝은 콘셉트로 컴백할 수 있어 좋았다 라고 답하며 강렬하고 멋진 콘셉트로 입덕한 팬들도 많아 나중엔 좀 더 강렬한 콘셉트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말로 후속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킹덤으로 자신들만의 세계 감과 화려한 무대를 보여준 더보이즈는 킹덤 출연 이후 완벽한 무대를 꾸며야 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줄었다며 경연을 마치고 음악을 더 즐겁게 해보자는 마음이 커졌다 라고 답했습니다. 덥쳐 더보이즈는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은 그룹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가지 스타일만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보여줬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더보이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더보이즈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